제 경험상 분갈이 몸살을 하지 않는 이유, 어떠한 식물의 상태인가에 따라서 분갈이 몸살을 할 수도 있고요. 크기가 얼마나 작은가에 따라서 또 분갈이 몸살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크기나 뭐 식물의 종류 상관없이 웬만하면 분갈이 몸살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딱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 뿌리를 건들지 않아요. 제 경험상. 안녕하세요. 태송입니다. 와,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날짜는 8월 달인데 영상이 8월 말에 올라갈지 9월에 올라갈지 아직 모르겠거든요. 너무너무 더워서 지금 시간이 5시인데 저희 집 베란다 안방은 온도가 34도를 넘었어요. 아, 그래서 낮에는 여기 들어올 엄두가 안 나서 약간 해가 조금 꺾여가는 이 시간에 들어왔는데요. 앞에 영상에서 비타리폴리움 제가 요거 엄청 길어진 아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새순 빨리 나오라고 약간 못생겨진 잎 잘랐잖아요. 그랬더니 요렇게 마법처럼 새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기럭지가 기존에 있던 잎보다 길죠.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아디암텀들 8월에 여기 진짜 덥거든요. 그러니까 저면간수 계속 해놔도 중간중간 마르는 잎이 조금 생기지만 그거와 같이 이렇게 계속 상시 저면으로 하면 잎이 좀 마르더라도 새순이 잘 나와서 이렇게 풍성하게 자란답니다. 이 친구! 아, 색이 사실 지금 더 오묘한 은빛이 나면서 초록이거든요. 굉장히 예쁜 색인데 지금 살짝 빛의 반사가 돼서 좀덜 예쁘게 나오네요. 보시면 여기 햇빛 많이 받는 쪽이랑 햇빛 덜 받는 쪽 색깔 틀린 거 보이시죠? 이 친구 뭔지 맞추실 수 있을까요? 이 친구가 제가 고사리 소개할 때 굉장히 작았던 친구 있죠? 아디암텀 풀붐. 최근에 드렸다고 했던 아이가 여름이 고사리 성장기잖아요. 그게 조그맣던 애가 여름 장마 기간 동안 이렇게 폭풍 성장해서 너무너무 예뻐졌어요. 특히 이 잎이 너무 예뻐서 꼭 먼저 보여드리고 분갈이 몸살이 없는 이유도 한번더 설명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클라리넷비움 새잎도 이만큼 커졌어요. 플로우마니, 네로우, 그 다음에 실버클라우드, 그 다음에 요 친구 잘 무늬 받았을까요? 저희 집에 이제 무늬 나오는데, 베르디예요. 나눔해드린 애들 잘 자라는지 궁금하네요. 슬쩍 무늬가 나와요. 아직 너무너무 연한 무늬긴 한데, 아주 조금 무늬가 나왔고요. 가을에 나오는 새잎은 무늬 더잘 나올 거예요. 만약에 지금 살짝 무늬 약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가을을 기대해 주세요. 제가 고사리나 필로덴드론 이런 친구들이나 칼라데아 이런 친구들도 제가 분갈이 한다고 해서 특별히 분갈이 몸살이 있지는 않아요. 저희 집 애들 보시면 저는 분갈이를 할때 엄청 흙을 많이 털잖아요. 종류 상관 안 하고 다 털어내거든요. 특히 요런 무늬 아단순이 같이 무늬 있는 애들도 분갈이 몸살이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키우는 식물들이 반엽식물이라서 조금 더 분갈이 몸살이 예민하지 않은 거고 화초류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 몸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꽃피는 식물들 분갈이 몸살은 지난번에 영상으로 따로 올려드렸잖아요. 꽃식물 관련해서 분갈이 몸살이 궁금하시면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관엽식물들. 지난 영상에서 구독자님이 문의를 해주셨어요. 제 영상들을 보시면서 분갈이 할때 흙을 전부 다 털고 하는데 분갈이 몸살이 없는지 여쭤보셨거든요. 댓글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가능하면 영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해 봤어요. 안 그래도 앞전에 알로카시아 새로운 친구 데리고 온 애를 분갈이 했거든요. 분갈이 할때 흙을 완전히 100% 다 털어서 새 흙에 옮겼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갈이 몸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좀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 봤어요. 안에 들어가서 알로카시아랑 새로 분갈이한 친구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거실 정원 모습 정말 정말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요 친구가 바로 새로 들인 알로카시아인데요. 알로카시아가 좀더 키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키우고 있는 이 친구들 모두 저는 흙을 100% 다 털어서 분갈이를 했는데 분갈이 몸살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하나. 그거만큼은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집 알로카시아를 모아봤어요. 달랑 3개뿐이 없지만
아시죠? 저는 7.8기 알로카시아를 죽여본 사람이고, 알로카시아만큼 저한테 애증의 식물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분갈이하고, 분갈이 몸살도 없이 키우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분갈이 몸살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친구들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만큼 안도감을 드릴 수 있는 식물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친구들로 데리고 왔어요. 그린벨벳이라고 불리는 알로카시아 프라이덱이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보시는 것 처럼 근육이 빵빵한 시누아타 알로카시아예요. 그리고 얘는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무늬 알로카시아라고 이름표가 돼 있는 상태로 데리고 온 애라서 제가 검색을 했을 때 찾았을 때는 가게 하나가 맞을 것 같아요. 얘는 슬쩍 보이죠? 슬립분에 심어놨는데 선반에 올릴 때 슬립분이 너무 이렇게 흙이랑 뿌리가 보이는 게 싫어서 토분에 슬쩍 넣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이 친구 분갈이 할때 모습을 좀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한 중순쯤 데리고 왔는데 상황상 제가 얘를 데리고 와서 제대로 신경도 못 써줬고 분갈이를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식물을 데리고 오면 거의 당일이나 다음날까지 그 사이에 분갈이를 해주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했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세 장은 저희 집에서 키우면서 잎이 나온 애들이거든요. 제가 얘를 분갈이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서 한 달을 잘 버텼던 이유가 분갈이 하면서 지금 흙 털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토에 펄라이트만 섞인 흙에 심겨져 있는 애여서 제가 특별하게 얘를 신경을 못 썼지만 그래도 저희 집에서 잘 버텨줬던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가 피트모스, 완전 꾸덕꾸덕한 진흙 같은 그런 성질의 흙에 심어져 있는 애였으면 저희 집에서 한달 동안 살지를 못했을 거예요. 피트모스는 굉장히 무릅쓰를 잘해요. 그래서 좀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농장들에서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경우 공기순환이 정말 잘 되면 피트모스든 코코피트든 상관이 크게 없을 거예요. 근데 가정집은 그렇게까지 막 공기순환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7월 중순부터 또 8월 초까지 장마였잖아요. 근데 얘가 상토가 아닌 피트모스였다. 저희 집에서 과습으로 죽을 확률이 제 생각에는 50% 이상. 다행히 상토여서 한달 동안 얘가 죽지 않고 잘 새잎도 뽑아주면서 자라줬고요. 덕분에 이렇게 또 분갈이를 해서 새로운 흙에 안착을 시켜서 좀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제 경험상 분갈이 몸살을 하지 않는 이유, 어떠한 식물의 상태인가에 따라서 분갈이 몸살을 할 수도 있고요. 크기가 얼마나 작은가에 따라서 또 분갈이 몸살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크기나 뭐, 식물의 종류 상관없이 웬만하면 분갈이 몸살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딱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 뿌리를 건들지 않아요. 제 경험상 뿌리를 자르는 양에 따라서 분갈이 몸살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식물 뿌리를 최대한 3분의 1에서 반. 반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해줘요. 반 이상 넘어가면 분갈이 몸살 진짜 세게 하거든요. 제가 오르비폴리아를 작년 가을쯤에 그렇게 정말 과감하게 분갈이 할때 뿌리를 쳐냈다가 거의 한 반년을 멈춰 있다가 세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만큼 뿌리를 많이 치면 식물한테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리고 또 많이 쳤기 때문에 기존 상태까지는 아니어도 이 식물이 성장할 수 있을 만큼 뿌리가 다시 나와야 돼요. 그 시간을 잘 관리해주지 못하면 분갈이 몸살로 보여지는 증상을 여러 상태들을 보여주면서 서서히 식물이 죽거나 아니면 혹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분갈이 해주고 2, 3일 안에 훅 죽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죠. 제 영상들에 식물 분갈이 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흙을 완전히 다 터니까 뿌리가 덜렁덜렁하게 나오잖아요. 그걸 보시고 오히려 분갈이 몸살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을 해주시는데 제 경험상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분갈이 몸살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자르냐에 따라 다르지만 뿌리를 조금 자르는 것 정도로는 식물도 큰 데미지가 없어서 분갈이 몸살 하지 않거든요. 분갈이 몸살 없이 식물을 좀 케어하고 싶다 싶으시면 가능하면 뿌리를 자르지 않고 옮겨주시면 돼요. 이때 뿌리를 자르지 않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통 다 분갈이 할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흙을 말려요. 물이 젖어 있는 이 상태.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때도 분갈이를 하지 않아요. 때는요, 제가 여기서 꺼내기만 해도 요 밑에 물 먹는 실뿌리들 있죠? 여기 얇은 실뿌리들이 물을 먹는 건데 요런 뿌리들이 다 끊어져요. 잘못 나오면서 흙 무게가 무거우니까 뿌리가 뚝뚝 끊어지는데 그럼 제가 뿌리를 자르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절로 잘렸잖아요. 특히나 물을 먹어야 되는 얇은 뿌리들이 손상이 되면 식물이 증산 활동도 못하는 거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갈이 몸살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흙을 완전히 말린 상태로 분갈이를 해줘요. 그러면 뿌리 손상도 없고 뿌리를 자르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분갈이 몸살이 없는 거예요. 너무 선생님 같은 말투이지 않았나요? 분갈이 몸살에 대한 오해를 조금 더 쉽게 이 뿌리 정리 말고도 하나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연탄갈이. 연탄갈이라고 하면요, 지금 여기 심어져 있는 요 화분 있죠? 요거 상태 그대로 뽑아서 흙도 털지 않고 조금 더 큰 사이즈 화분으로 옮겨서 새 흙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사를 갔는지도 모르게 화분을 바꿔준 거기 때문에 분갈이 몸살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새 흙에 뿌리가 잘 안착을 하고요. 그런 거 보면 분갈이를 했다고 해서 분갈이 몸살이 있는 게 아니라 분갈이를 할 때 이 식물한테 어떠한 행동을 우리가 했는지에 따라서 분갈이 몸살이 있다는 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분갈이 몸살 안 하려고 이렇게 뿌리 정리도 하나도 안 하고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환경을 바꿔버리면 이 친구가 뿌리랑은 상관없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을 수 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키우던 공간이 약간 빛이 좀 적은 공간인데 분갈이를 하고 나서 갑자기 아, 잎에 무늬를 더 받고 싶어 해서 창가 바짝 붙여서 빛이 더 많이 드는 자리, 환경이 바뀌는 거죠. 환경을 바꿔버리면 이 친구가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시름시름 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생각할 때 얘가 분갈이 하고 나서 상태가 안 좋아졌으니까 분갈이 몸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물을 케어할 때는 갑자기 너무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게 오히려 식물들한테는 더 잘 자라요. 겨울부터 여기 다 같이 관여비들을 키울 때 프라이덱도 있었잖아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를 베란다에 내보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제가 여러 번 프라이덱을 죽이고 알로카시아를 죽이면서 제가 느낀 점은 환경이 변화를 주는 것보다 그냥 무던하게 같은 자리에서 실내에서 이 친구를 케어하는 게 훨씬 더 성장을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렇게 케어를 했더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일곱 장에 지금 여기 뒤에 또 여덟 번째 새잎이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아래쪽 자구가 깨어나서 여기 또 애기 촉이 나오고 있어요. 환경 변화를 오히려 안 주니까 식물이 여기에 완전히 적응을 해서 까다로운 식물도 잘 자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상 분갈이 몸살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요, 뿌리를 많이 자른 경우, 그리고 뿌리를 잘랐을 때 위와 아래의 비율을 맞춰주지 않은 경우, 그리고 분갈이를 하고 나서 뿌리 정리는 하지 않았으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는 기존에 키우던 환경이랑 분갈이 후에 키우는 환경이 너무 달랐을 때, 갑자기 너무 큰 변화를 줬을 때 식물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알로카시아 잘 키우고 싶으니까 분갈이 할 때 흙 배합도 찾아보고 이 친구가 잘 자라는 환경이 어떤 건지도 계속 관찰해 보면서 그거를 세세하게 조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진짜 키워보니까 어느 정도 이 친구가 적응을 하니까 이렇게 너무 엉뚱한 쪽에 새잎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잘 자라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자구를 깨워서 옆에 두면 본체 잎이 작아지거나 좀 성장이 느려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 친구를 꺼내지 않는 이유는 저는 여기가 좀 풍성한 아주아주 풍성한 알로카시아를 키우고 싶거든요. 잎이 큰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잎장이 많은 알로카시아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구 깨어난 것도 그냥 옆에다 두고 키우고 있어요. 요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 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지고 왔어요. 참농이라는 식물 살충제인데요. 이거 천연 성분이거든요. 희석 비율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거든요. 100에서 30배 정도?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다른데 평소에는 포인트 한 번만 짠 거를 한 2리터,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되는 물에다가 희석해서 여기 분무기에 옮겨서 이렇게 뿌려주고 있어요. 벌레 생기면 좀 더 진하게 타서 뿌려주거든요. 요 정도 올라온 거를 두 번이나 세 번, 벌레가 정말 안 잡히면 세 번 정도 1리터나 1.5리터 물에다가 세 번 정도 타서 굉장히 진하게 한 번씩 뿌려주고요. 알로카시아에 응애 생겨서 제가 이거 제품 뿌리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만졌을 때 하얀색 가루 같은 거, 맨들맨들한 벌레 같은 애들이 이젠 없습니다. 응애가 꼈을 때 약간 실 거미줄이 생겼을 때 손으로 이렇게 문대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벌레가 낀 거고, 이런 것들은 한번 벌레 흔적들이 왔다가 남은 흔적들, 요거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도 세잎은 이렇게 예쁘게 흔적이 없이 생겼고요. 새잎 올라오면 그것도 예쁘게 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런 근육 빵빵한 애들은요, 오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틈 사이에 응애 같은 것도 잘 끼고 약을 뿌려놓고 물 샤워를 제대로 안 해주면 이렇게 얼룩덜룩해지거든요. 가끔씩은 뭐 천이나 행주 같은 걸로 한 번씩 닦아주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잘 자라요. 새로 나온 잎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새 식구 알로카시아도 너무 잘 자라주고 있어서 뿌듯하게 바라봅니다. 제가 못 키우던 식물이 이렇게 잘 자라는 걸 보면 레벨업이 된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나름 재미있게 좀 쉽게 풀어보려고 했거든요. 어디까지나 제 경험상 저는 그렇게 해도 분갈이 몸살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영상으로 이야기 나눠봤어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쿠키 영상 넣었어요. 저희 송이 모습도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h, 먹으면 안 돼요. 자, 아는 거 씹으리면 올라왔어, 이제. 먹지만 마. 먹으면 애태태야. 아, 애태태 해야 되니까 먹지 마.